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제가 스페셜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기본 코스는 저는 완강을 한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를 남겨두고, 이 사이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이렇게 급히 달려왔는데요. 이 스페셜 특강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이 OT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페셜 특강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걸 왜 할까요? 제가 그 문풀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그랬어요. 아, 이미 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여러분 손가락 빨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죠?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 스페셜 특강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앞부터 쭉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은요. 모평을 치르기 전에, 자, 지금 모평은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촬영을 하는 시기가. 그래서 모평을 하기 전에 지금 베이직 과정도 지났고, 심화나 문풀도 지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쯤은 내 머릿속에 최종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시험 치르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코스를 하기 전에, 모평 전에 최종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습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강좌예요. 내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스킬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깊이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가늠을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새겨보는 강좌가 이 스페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리 및 복습의 의미로서 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을 밟기 전에 일찍 마치신 분들은 다음 과정 나오기 전에 여기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런 쓰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반복 연습할 수 있다. 이거 딱 보면 아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오면서 내가 뭘 잘해왔고 뭘 못해왔는지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악은 했지만 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다시금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약한 것들은 강하게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 특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자, 볼까요? 혼자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죠? 사실 공부라는 것은요, 강의만 계속 들으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세요. 저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막막하잖아요. 아, 이걸 내가 해 말어. 아, 포기해야 되나? 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혼자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 스페셜 특강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혼자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짚어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반복학습이 필요한데 같은 걸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지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한번, 또 이렇게도 한번, 여러 가지 이 면을 보게 하는 게 효과적인 복습인데, 그중에 하나로 이 스페셜 특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웠던 내용인데, 아,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내가 암기를 했고, 나는 또 이렇게 복습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학습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완전히 내가 지금 기초가 없고 초보자인데 앞으로 시간은 짧고 그래서 해나갈 길이 막막하다 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옆에서 해설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죠. 자, 이건 중요하고요. 이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의 가이드 삼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 도움이 절실한 초보자께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이미 다 끝났고 필요한 건 다 했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찾아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러신 분들께서 이 스페셜 특강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실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페셜 특강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요. 분풀이 끝나고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직전에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약 한 달도 안 되는 요 기간 남기고 나서 분풀 끝나고 나서 3월에 분풀 끝나고 나서 4, 5, 6월이 비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혼자 하게 제가 못 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자,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4월엔 뭘 하면 좋고 5월엔 뭘 하면 좋고 6월엔 뭘 하면 이게 싹 맞아떨어질 것 같은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4, 5, 6월에 이 빈 공간에 뭔가 좀 재밌는 것도 하고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새롭게 유입되는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하고 다 이걸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4월에는요, 그러니까 각각 한 달에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월에는요, 압축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압축 특강이 뭐냐 하면, 기본에 있는 필수 과정에 들어가는 걸요, 쫙 압축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 후루루룩 중요한 요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압축 특강을 들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100%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 강좌거든요. 중요한 것 위주로 요점 정리 위주로 해서 다각도에서 복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기본서를 볼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구나. 아, 이건 좀 기운을 빼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요걸 보고 감을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것만 먼저 취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 맞아, 이게 중요했었지. 머릿속에 다시금 새기는 거야. 그 기본서에 있는 과정을 4월에 압축 특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월이 되면요, 기출 특강 할 거예요. 베이직에서도요, 기본 과정 끝나고 나서 기출을 했고, 문제풀이 집에서도 기본 우리가 이제 직무에 관련한 문제 풀고 나서 기출 독해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 끝나고 나면 기출 특강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출 특강을 최신 기출만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기출에 조금 많이, 예를 들면 제가 10년치를 준비해 놨는데, 사실은 이제 14년치 중에서 10년치를 중점적으로 해주고,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봐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제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보니까, 아, 선생님이 기출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출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그 기출 게리직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리직에서 이 유형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기출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이 길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많이 깊게 오랫동안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봐서 생활영어 불안하시죠? 관용 표현들 뭐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독해에서는요 유형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문제풀이 집에서 여러분 문제 풀고 나시면 아, 이 문제는 되게 많이 틀렸어. 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어. 아, 독해만 보면 나는 좀 답이 안 나오네. 이러시는 것들. 이거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5월에 기출 특강이 열리면
이 중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빈칸 해준다. 그러면 아, 난 빈칸이 절실해. 빈칸 먼저 들을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렇게 5월에 기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나왔던 기출을 보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관용 표현 익히는 거 하고 문제풀이법, 문제풀이 스킬 익히는 거 하고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6월에는요, 6월에 또 한 번 정리 들어갑니다. 학습지가 있어요. 게리직 학습지는 기본 내용을 끝내고 나서 이 심화 탭에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심화 탭에 보시면 데일리 스터디라는 학습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6월쯤 되면은 학습지로 제공되는 21개의 학습지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금 여기 이 학습지 내용은 베이직에서 봤던 것, 그리고 문풀에 나오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저랑 같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였고 이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다 라면서요.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포함해서 요 압축이라든가 학습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질 거고요. 이게 필수 코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진짜 필수는 뭐예요? 베이직이랑 문풀. 요거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보충 강의예요. 보충 강의. 그러니까 아, 앞에 건 많이 남았는데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스페셜 특강 열렸으니까 이거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기본은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기본은 충실히 하시고 나서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복습해야지. 정리해야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나서 시작해야지 그러면 정리하는 거 특강 듣고 나서 기본서 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충 강좌로 준비가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정을 전체 보시면 제가 특강은 이 본 강의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을 놓고 여러분들 책을 막 넘기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체크하고 어떤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서 생각해 보시면 수업 시간에 그냥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시험 직전이 되는 선생님이 얘들아 뭐가 중요해? 얘들아 무슨 얘기했었지? 아 무슨 단어에서 뭐뭐 얘기했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요점 정리해주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자, 그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압축 특강은 제가 목표는 30분 이내입니다. 조금 얘기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짧게 정리를 요점만 탁탁탁탁 집어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가이드로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라서 길지 않고 강의 자체도 많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압축 특강은요 18강 18개의 강좌에서 책 한 권을 다 후루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특강은요 PDF 자료로 드릴 건데 난이도는 제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거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15개 강좌에서 유형 반복 연습을 시켜드리고 관용 표현들 다시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를 과거를 보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15개 강좌 준비를 했고요. 학습지는 총 21개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볼 거예요. 아마 학습지 푸는 시간 별로 안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 강좌씩 보게 되면 시간은 길지 않더라도 21개의 강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 5, 6월 준비를 하시고 그 안에 사실은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사실은 18개, 15개, 21개니까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보충 강의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4, 5, 6월 사이에서도 특강만 하지 마시고 아, 요거 보니까 얘가 중요했구나. 만약에 압축 특강에서 오늘 1, 2, 3단원을 배웠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했네. 기본서 찾아보고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 복습하면서 보내고 복습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베이직을 다 들은 사람이다. 이러면 여기 가서 학습지 가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하면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 특강을 통해서 이 짜투리 시간까지 네, 쫙 활용을 해서 꼼꼼하게 영어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이제 압축 특강 시작하러 갈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본 스페셜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걸 촬영하는 이 시기가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져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면서 좀 불안한 면도 생기고요.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자꾸만 밖에 나가고 싶어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마인드가 자꾸 흔들흔들흔들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이 드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 스페셜 특강을 통해서 저를 계속 만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특강 시작하면서 1강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